누가 다음 라운드로 가야 될지. 아이고야. 꽃냄새 또 맡았어요. 현영 마스터. 네. 냄새가 났군요. 저는 정말 흠뻑 빠져들어가는 무대였어요. 네네. 채양 씨의 목소리는 추궁기를 통해서 노래를 듣는 것처럼 예전에 할아버지,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확 살아나면서 약간 그 그리움을 머금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 감정의 물망초 같은 향기를. 물망초. 네. 바람이 피나 할아버지가 너무 그리움으로 다가왔고요. 그렇군요. 네, 박할림 마스터. 비 내리는 고모령 창시 잘 들었는데요. 조금 헷갈렸어요. 이 곡이 갖고 있었던 그 에센스가 날아가 버렸다라고 해야 되나? 그렇지. 우리 정통으로 좀 되돌아갔을 때 이 어떤 우리가 왜 느끼고 하는 그 진한 뭔가 있잖아요. 그걸 다 저버리고 그냥 위에서 그냥 나 약간 현대 시켜서 좀 그냥 나답게 부르겠다라는 뭔가 그런 게 좀 느껴졌고요. 이 장르를 확연히 제 마음에 쑥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용서하세요. 아, 예. 우리 또 곽지연 씨는 네. 하이톤으로 쫙 올라갈 때 거기서 비음의 비브라토를 딱 떴을 때 아, 그걸 아는 분이구나. 사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자, 1대1 데스매치 자존심 회복에 나선 최향, 올아트 순항 중인 곽지은, 두 사람의 맞대결. 승자는 누가 될까요? 결과를 확인합니다. 누구십니까? 과연 마스터의 선택을 받은 주인공 누굽니까? 누굽니까? 아... 승자는? 누구야? 결과는? 아 결과는? 결과는? 아 결과는? 곽지은 씨가 이겼습니다. 곽지은의 승리입니다.